압도적인 의석수로 부동산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음 목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좌표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한 상태다. 무소불위의 권력,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검찰은 이제 이런 모습 끝내야만 한다 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련 법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통합당 빨리 추천위원을 선임해라. 8월 국회 시작 전까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여야 반발로 인해서 처장 임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가님부터 의견을 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검찰 안팎의 정황을 보면은 정말로 검찰개혁이 절박하구나를 국민들은 동의할 것 같아요.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대의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절박한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야당의 주장도 일가 있고 여당의 주장도 일가 있으나 검찰개혁만 놓고 보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권의 모든 요소를 검찰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전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검찰 내부에서 해야 할 수사를 늦춘다든지 또 어떤 수사를 일찍 한다든지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얼마나 많이 벌여왔는지도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적절한 대안이 뭐냐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문제예요. 안 되면은 잘 되도록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가 야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1년 걸렸습니다. 1년. 그리고 통합당은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법도 7월 15일까지가 법정 시한이에요. 네. 지금 위법 상태입니다. 국회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위법이든 불법이든 그냥 내 입장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은 정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시점에 통합당은 반드시 법정 시한 안에 후보 추천위원을 내야 됩니다. 내가 법을 지키다가고 난 다음에 여당한테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런 설득이 있다고 봐요.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당신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법을 지켰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주당이 7월 15일까지 공수처 설치의 법정 시한에 맞게 후보 추천을 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한테 지금 헌법재판소 언제까지 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저는 명분이다 봐요. 헌법재판소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은 네. 반드시 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8월 정기국회 정기국회가 아니겠군요. 8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추천위원을 내달라 이렇게 지금 이해찬 대표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는 좀 이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그래도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야말로 지금 검찰에 의뢰돼 있는 여권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 과제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지난 국회 때 결국은 이제 처리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권력형 비위 의혹 이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마치 공수처를 서두르는 것처럼 보는 것은 뭐랄까요 그 20년 가까이 이 공수처법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물타기 아니냐 네. 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좀 중요한 거는 통합당이 진짜로 권력의 비위 의혹이라든지 또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면
오히려 공수처법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공수처 위원들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공수처장이 제대로 권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또 검찰의 중립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네.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통합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독립성 네. 그리고 권력의 비위, 권력 비위를 갖다가 막을 그런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운영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통합당으로서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통합당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뭐 법안 처리하는 걸 봐서는 만약에 통합당에서 추천위원을 내지 않을 경우 8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시급하다 이러면서 다수결로 또 법안 어떤 뭐 개정 등등을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무래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그동안에는 무조건 반대였어요. 네. 그 불참 그리고 추천위원 안 내는 걸로 사보타주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 먹히지 않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나 최근에 국회에서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네. 이런 걸 보면서 아 여론전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겠구나 좀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추천위원을 내겠다라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7월 15일 날 출범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천천히 추천위원 내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박았죠. 이해찬 대표가 18일까지 추천위원 안 내면 아예 공수처법을 바꾸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야당의 추천위원 두 명이 들어와야지만이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빼고 가겠다. 이런 그 법 개정 의지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결국은 통합당도 추천위원을 내서 어떤 인물이 권력형 비위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고 또 검찰의 독립성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즉 앞으로 향후에 이 공수처장에 대한 그런 여론을 갖다가 형성하는 전략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시간은 계속 끌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추천위원을 통해서 네. 추천위원장에 대한 의견, 국민 의론을 의견을 검찰의 중립성 또 권력형 비리위를 막기 위한 인사 이런 쪽에 좀 인사의 적정성에 아마 포인트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두 명을 내서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서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만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야당이 추천한 위원 두 명이 반대를 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이 부분 또한 난항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공수처 출범의 키는 결국 통합당이 쥐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 괜찮을까요? 이거는 나름대로 처음에 판을 좀 잘 짠 것 같아요. 네.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돼야 되죠. 당연히. 특히 7명이거든요. 추천위원입니다. 추천위원 7명인데 이제 7명은 뭐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변호사회 등등. 여당 둘, 야당 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교섭단체 하나 더 있으면 교섭단체가 한 명을 할 텐데 지금 교섭단체가 통합당밖에 없으니까 통합당에 두 명을 하고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천한 위원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건데 네. 통합당이 두 명이 다 반대해버리면 못하는 거죠.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키를 쥐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잘 떠보고. 그렇다 그래서 통합당에서, 두 명도 그들의 눈에 괜찮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여야가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야당한테, 여당도, 우리가 이번에 A라고 하는 후보를 추천할 테니까 괜찮다. 한번 검토해보자. 오케이. 그럼 B, 야당도, 우리는 이번에 B 위원을 추천할 테니까 한번 봐봐라. 오케이. 둘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이른바 상생의 정치고 그렇게 하도록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2명을 야당을 배분 했는데 아예 이번에 우리 없이는 출범 못할 거야. 2명 못하겠어. 그것도 간 2명이 무조건 반대 할 경우에는 이거는 추천위원이 아니라 발목 잡는 위원이 되는 거죠. 그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2명이 가고 난 다음에 야당 몫에 2명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참으로 좋은 후보가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간단히 생각 못해요.
아, 이분계에 저런 위원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 네. 라고 말할 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면은 아마 통합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민주당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교수단체에 다시 지명을 합니다. 다시 내려야 되고 두 명을 해라. 네. 그러면은 뭐 정의당이 한 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통합당은 빠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통합당한테는 막대한 지장입니다. 무책임한 것이고 부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